숫자들을 컬러를 좀 넣었어요. 빨간색, 빨간색. 같은 색깔끼리 서로 간에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라색, 보라색. 요 색깔과 매칭되는 거는 안 보이네. 10개의 머신, 이거랑 요거랑. 그죠? 그리고 얘랑, 연결되는 게 있을 텐데. 200개, 뭐, 요렇게 어쨌거나 색깔을 좀 넣어가지고 서로 간에 100개, 100개 이렇게 서로 연결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좀 더 간단해요. 첫 번째 있는 게 그림이 온누리 이 서버 하나예요. 그 밑에 네 개의 서버가 있죠. 하나, 2, 3, 4, 5 서버 일련 번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버에 이게 하이스트 타이얼 최고 위치잖아요. 하이스트 타이얼 스플 서버 그 밑에 요게 또 있죠. 미들 타이얼 요 다섯 개가 여기 하나에 물리는 거예요. 다섯 개씩 하나에 물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미들 타이어 스플 서버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미들 타이어 스플 서버 하나에 또 로스트 타이어 서버가 이렇게 걸려요. 이번에 10개씩 물립니다. 10개가 요 하나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하나씩 물리니까 총 몇 개가 되죠? 200개가 될 거 아니에요. 200개 서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로스트 타이어. 그죠? 제일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뭐 한국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더 계층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가 사는 거고 기본 알고리즘은 그래요. 그리고 요 서버 하나마다 어떻게 되나요? 로스트 서버 하나마다 지설이 물리는 거죠. 지서블이 100개씩 물린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개 지설이 26번 서버에 물려 있는 거예요. 27번 서버에도 이렇게 물리고 28번에도 물리고 요 200개 서버 각각에 100개씩 물리는 거죠. 그러면 총 지설은 2만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알고리즘은 여기 있는 이 주소들은 2번 주소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온누리 주소 3번, 4번, 5번 얘를 합쳐서 2번 주소 만들어지고 3번 주소는 온누리 주소와 2, 4, 5번 합쳐서 3번이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새로운 서버가 추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만약 추가하게 되면 밑에 있는 게 다 바뀌게 돼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20개의 서버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주소를 만드는 거는 얘와 7, 8, 9, 10을 합쳐서 6번이 만들어지는 거죠. 7번은 얘 2번과 6, 8, 9, 10이 합쳐져서 7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서버들 각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 26번 주소는 얘 6번과 여기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26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서버가 추가될 수가 없어요. 추가되게 되면 여기 있는 다른 주소들이 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버의 수는 고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추가하려면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브랜칭입니다. 그 브랜칭은 나중에 따로 별도의 섹션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새로운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10개짜리 세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 200개 서버가 210개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브랜칭인데 브랜칭은 일단 냅두고 요것만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 100개 지설 지설이 하나의 서버에 몰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주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얘의 주소는 요 26번과 나머지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1번이 만들어지라는 거죠. 요 굳이 꼭 100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10개만으로 10개씩 나눌 수도 있어요. 요걸 요렇게 나눠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나중에 다 바꿔놓을게요. 그러면은 얘의 주소는 얘와 요 26번과 나머지를 합쳐서 1번이 만들어지게 되고 3번은 26번과 1, 2번과 이 녀석들이 다 합쳐져서 3번이 만들어지게 되고 13번은 어떻게 되나요? 13번은 얘 26번과 11, 12, 14부터 20번이 합쳐져서 13번 해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땅땅땅땅땅 구조적으로 되게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멤버가 추가한다, 새로운 지설을 추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10개를 다 10개짜리 세트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개 짜리들은 다시 뭔가 공유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간에 어떤 주소를 공유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주소 같은 서버에 속하는 지설들끼리 서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래봤자 뭐 100개 아니면 1000개일 거 아니에요? 1000개라고 해봤자 뭐 1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1메가바이트의 주소를 공유를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15번과 16번이 서로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